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진도에서 살고요. 한국 진돗개 전통 놀이문화 협동조합 대표 김종환입니다. 아, 네. 혹시 경주단 이렇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이게 이제 그 경주단이 아니고 놀이문화 협동조합 조합원이 예, 1인당 한 구자당 10만원씩 출자를 해서 예, 약 286명 정도가 우리 조합원이고요. 또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는 이 훈련에 관련된 자격증을 약 한 40명이 따가지고 예, 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예, 연암대에서 내려와서 예, 교육을 시켜서 사회화 교육부터 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아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아, 놀이문화협동조합?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경주단이 아니고 놀이문화협동조합인가요? 그러죠, 그러죠. 자, 놀이문화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제 놀이문화협동조합이 구성이 됐고 예, 창단을 해서 하고 있냐는 것은 옛날에 우리 진돗개들은 다 끌려서 키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요새가 시대가 시대니만큼 끌려서 키우면 벌금 겁니다. 사실 그러면 개를 좋아해서 진도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개를 길러왔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개를 길러왔기 때문에 개를 안 기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끌려서 못 기르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기 때문에 이 개들이 진돗개 견종이 사실 활동견입니다. 활동견. 네. 활동견이다 보니까 답답해하고 또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이 되면은 여기 달리기장에 나와서 마음대로 친구들이 뛰어놀 수 있겠구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말 공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달리기라는 거지 경주의 개념은 아니라는 아니죠. 말씀인가요? 처음에는 주인하고 같이 달리기를 했어요. 아, 원래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아. 주인하고 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이제, 얘들이 주인하고 뛰다가 보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주인들이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저거들끼리 주말이 되면 우리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어떻게 그날은 나가서 실컷 자기들 마음껏 달리고 싶은 것을 한번 달려보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말만 되면 얘들이 먼저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게 된 거네요. 그러죠. SNS나 여러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진돗개 사업소 내 경주가 학대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람도 집안에 다 가둬놓으면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까? 예.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했던 친구들을 그 전에 마음대로 활동인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수렵도 저들끼리 하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집에다가 놔두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한 사회야 요즘에는 하도 뉴스에 개가 사람을 문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사회화도 시키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외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그 특성상 이 달리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들만 달리기를 하고 나면 얘들이 너무 좋아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약 3년 동안 3-4년 동안 무료로 계속 달리기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뭔가 주인이 안 가도 자기들끼리 뛰고 싶어서 뛰는 걸 해서 지금 수렵을 했던 것들을 수렵을 못 하니까 예, 달리기라도 실컷 시켜주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따로 좀 질문을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럼 이 질문을 좀 먼저 할게요. 예. 전통 놀이문화 협동조합을 이렇게 설립하게 된 계기와 목적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나 목적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래 그 우리 진돗견들은 사실 수렵성이 아주 강합니다. 네.
지금 특수목적견이라고 해서 군견이나 경찰견이나 마약탐지견이 있듯이 네. 이 명인계도 명인들 이렇게 하는 그런 견도 특수목적견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외국 세파트나 마르노조 같은 것이 군견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진돗개도 우수성을 한번 알려보자. 또 수렵을 마음대로 했던 거를 못하니까 사실 자기들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마음대로 표출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또 몸도 비대해지고 그래서 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각 마을에 이 수렵을 좋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구성을 해서 수렵을 나가고 이렇게 동호회처럼 그렇게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진도의 오리지널 토종견들이 그 멱을 이어 나려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 예, 그걸 좀 풀어주자. 수렵을 못하는 대신에 좀 달리기라도 해서 풀어주자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아, 지금 그렇게 됐구나. 네. 지금 그 다음으로 좀 이슈가 되는 게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개들이 어쨌든 말씀하신 달리기를 하잖아요. 네.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뛴다. 네. 그럼 이 입마개를 하면은 너도 한번 입마개 끼고 뛰어봐라. 체온 조절도 안 되고 힘들고 물이나 사료 등도 먹지 못할 건데 이거 학대 아니냐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예,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 입마개가 아니라 원래 머질입니다. 머질. 예. 예, 머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고 타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하고 똑같은 안전장치입니다. 그게 예, 이제 제가 이제 머질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머질이 예. 사실 이렇게 사방대로 뚫려서 2-3cm씩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전체가. 아, 예. 예, 그리고 이게 입에 딱 안 맞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이 머질을 끼느냐 하면 이 머질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사용을 못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게, 왜 이거를 달릴 때만 끼는 이유는 혹시나 아무 하자가 없지만은 저희들끼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그거를 물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밑에가 터졌어요. 우리 물도 먹고 이거 안 터져,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튄 사람도 많아요. 아, 일부러? 예, 일부러. 아. 이 친구는 왜 일부러 튀냐.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개가 이제 우리 반려동물이 이 달릴 때 불과 20초에서 30초가 안 걸립니다. 네, 네. 이 하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뛰고 싶은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땀이라든가 이런 거를 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외국에서 모든 견종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숨도 쉬고, 짖기도 하고, 네. 음식도 먹고, 물도 먹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아, 예.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제가 나가서 한번 그걸 착용을 하고. 예, 착용을 하고 뛰는 걸 보시면은, 네, 뛰고 나서 얘가 지친가 안 지친가, 혀를 빼는가 안 빼는가도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왜 뚫게 된 거예요? 아, 이게는 왜 뚫게 됐냐면은, 이제, 이 아주 그냥 그 욕심이 많은 친구는 이걸 못 뚫습니다. 아, 예. 자, 이게, 안전장치로 끼고만 있는 거지 입을 내서 다른 놈이나 다른 걸 물지를 못하게 요것만 살짝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대가 있다는 거죠. 예, 대져 예. 있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 이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네. 구멍 뻥뻥 뚫려서 대져 있습니다. 네, 네, 네. 대져 있는데 이제 역불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개들이 좀 더 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있는 놈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조합 여기 계신 조합원들 자유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예, 예. 뚫어서 쓰는 것들은 거의 내 반려견들을 더 생각을 한 그런 배려로 보면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뚫어서 이제 쓰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먹을 걸 좋아하면 네.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이런 대로 주기 위해서 아. 예.
이것이 내가 이렇게 막아줬어도 먹을 거는 먹지만은 네.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 예. 반려견에 대한 배려 그러죠.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배려를 해준 예, 거잖아요. 그러죠. 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잘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저 처음 봤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풍둥 들어갑니다요. 뭐 이거 뭐 저 뭐 마음대로 손이 들어가요. 하나 더 붙이면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물지를 못한다. 그러죠. 못 물죠. 예, 못 물죠. 지금 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지. 무는 걸 먹는 건 다. 그럼요, 그럼요. 벌리지만 못해. 예, 벌 예. 물기만 못하게 하지. 이분 예. 좀 벌려도 예. 물기만 못하게 한 방지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이즈가 좀 큰데 진돗개에 비해서 되게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렇죠. 큰 놈을 사용합니다. 아, 일부러 큰 거. 일부러 예, 예. 훌륭하게. 이것도 이제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요즘 그러... 사용해도 무는 예, 예.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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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싸움은 안 하더라. 원래 진돗개용은 우리 이제 진도 친구들용은 4호짜리를 써요. 이거는 6호짜리입니다. 이거 외국에 있는 견종들 큰 거 개들 끼우는 걸 지금 사용합니다. 저희들은 왜 마음대로 훌렁훌렁 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그게 다 그리고 배려네요. 예, 달릴 때만 이것을 사용을 해요. 달릴 때만 불과 2, 30초만. 그러면 이제 다시 끝나면은 이거 필요가 없죠. 네, 그럼 안전장치이기 네. 때문에. 다음 질문이 보통 이게 어떻게 이게 경주단 뭐 아니면 경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알았고 네. 저도 뭐 그냥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야 거기 진도에 경주 하는데 경주 가봤어 이렇게 보통 저도 얘기를 해요. 근데 경주라는 부분이 사행성이나 도박성이 들어가 있고 학대의 개념이 크다고 해서 많이들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또한 이미 많이 사라졌거든요 해외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 부분에 들어서 지금 놀이문화 전통 놀이문화 협동조합을 운영하시고 이 친구들과 이 달리기를 하시는데 네. 이 사행성이나 도박성이 혹시 행사 중에 뭐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전혀 없나요? 예,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네. 했던 거를 뭔가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집안에다 가둬놓고 있으면 거의 더 걔들한테는 우울증이 옵니다.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저 친구들한테도 우울증이 와요. 네. 이제 여기를 토요일 일요일 날을 이 여기 뛰는 데를 나오면 이미 아침에 시간이 되면 그날은 막 짓고 날려요. 아, 오고 싶어서 알고 아. 오고 싶어서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지금 모르신 분들이 경주라고 하는데 이 주인과 건강 달리기 하면 건강 달리기 예. 뭔가 체력도 이제 울타리 안에서만 키다 보니까 옛날에 활동했던 친구들이 울타리 안에서만 키다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이 하면 그럼 테마파크 내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데 예. 뭐 그 항시 주말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쉬고 화절기 몇 월부터 몇 월은 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혹시 3월 달부터 사실 이제 그 12월 달까지 하는데요. 네. 저희 우리 그 달리기는 약 친구들이 날 주말마다 나와서 달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네. 이 친구를 A라는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토요일 날 달렸으면 일요일 날은 1번이라는 친구를 달리고 나왔으면은 일요일은 한 20번의 순위가 된 친구를 또 데리고 나와서 달립니다. 왜? 다 똑같이 달려줘야 되니까 한 번씩. 아,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럼요. 한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몇 개는 나와서 뛸 수가 없어요. 이제 서로 뛰려고 하니까. 그러지 오늘 뛰었던 친구를 내일 또 뛰기는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원래 물어보는 질문은 또 그것도 뭐 감사한 답변인데 그거 말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도 뭐 해외 강아지를 반려견을 입양을 보내거나 할 때 비행기로 어디 외국을 간다고 할 때도 그러죠. 예. 그 강아지 반려견만 보내게 되면은 뭐 동절기 몇 월부터 몇 월 뭐 몇 도 이상 온도가 내려가면은 너무 추우니까 안 되고 뭐 너무 더울 때는 그렇죠.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지금 하는 이 행사도 그런 제한이 있는지. 그런 것은 이제 사실 이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하는데요. 네. 이 친구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사실 개를 길러보신 분들은 눈을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좀 덥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더울 때는
이제 사실 또 거기에 맞춰서 예, 우리가 충분히 뛸 수 있을 그런 온도에만 또한 그런 날씨에만 또 사람이 먼저 이 트랙을 한번 달려봅니다. 아, 예. 어느 정도 예, 그걸 맞춰갖고 또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전혀 무리도 안 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최대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폭염이거나 이럴 때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해요. 아, 폭염 때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이 전 이 테마파크 내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개선할 점과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우리 이 놀이문화협동조합은 네. 여름에 더울 때는 이 주로에다가 물을 뿌려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물을 뿌려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에다 그늘막을 더 쳐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저희들한테는 예 뭐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어쨌든 시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러죠. 그러죠. 이제 아무리 네. 이제 한 20, 30초밖에 안 걸리지만은 네, 네, 네. 이제 저 친구들한테는 무리가 아닌데 우리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혹시 뭐 날씨 뜨거운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저 친구들은 예, 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혹시나 좀 뜨겁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닥에다 물도 뿌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예. 잠깐 질문을 하나 못한 게 있는데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쨌든 연습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와서 하면 한다고 예. 하면 예. 분명히 이게 질서도 예. 무너질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럼 연습이나 교육을 할 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와 저거 할 때 분명히 억압적이나 강압적인 교육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 달리기는 네. 우리가 교육이 없습니다. 이 자유분방하게 뛰어놀게끔 놔둔 거에 교육이에요. 아. 왜? 너 이거 하지 마라. 뭐 기다려, 앉아, 뭐 이런 걸 시켜버리면은 그걸 하지 말한 걸로 알고 안 달립니다. 그래서 예, 교육은 아니고 예, 우리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면 사회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회화라고 아무나 만질 수 있고 아무나 따르고 좋아하게 예, 예, 데리고 와서 사실 여기 운동장에다 흘러놓습니다. 흘러서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들이 에, 집에만 있다가 여기를 나오면 어쩔 줄을 모르죠. 네. 에, 모르고 마음대로 이제 막 뛰고 달리고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네. 약 한 10회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다 끌어놔버려요. 끌어놔서 네. 그러면 여기에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달리면서 부르면 같이 뜁니다. 그런데 네. 주인하고 뛰면서 예, 앞에 그 유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유독에가 이제 덩이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주인이 달리면서 같이 유독이하고 달리면 아 주인이 뛰니까 좋아서 달려요 같이. 아 그냥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이 안 가고 유독이하고 주인하고 같이 달리더라 그러고 유독이가 가면 자기들이 따라서 같이 이제 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 자연스럽게 그냥 예. 우리 달리기 대회만큼은 자연 그대로 어르신분들이 나와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그냥, 예. 그냥 그런 거네요. 그 옛날에 그 우리 조상님들이 수렵을 할 때 엄마가 수렵을 잘한 개를 새끼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가서 엄마가 물면 새끼들도 옆에서 거들댔기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 뭐 주인이 가서 사냥하러 간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만약에 이런 놀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반려인과 반려인 가족, 그 다음에 반려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좀 더 다양하게 좀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달리기라는 이 부분도 사람 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지금 이게 좀 상당히 좀 뭐 SNS에 퍼져나가고 하는데 사람이 나가서 가장으로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월급을 타고 가족을 부양하는 건 의무예요.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대될 수도 있어요. 우리 종업원을 들여놓고 일을 시키는 것도 학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 우리 반려견들은 예, 뭐냐라면은 사람은 운동을 하고 날마디 좀 더 더 살라고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는데 네. 반려견이라고 해서 그냥 집안에 다 가둬놓고 밥이나 주고 뭐 그냥 막 이뻐해 준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네. 뭔가 그래도 반려견도 스포츠 운동 돼야고 체력 단련 돼야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옛날에는 우리 이 진도견들이 12~13년 사는 개들이 드물었어요. 네. 요즘에 20년 된 개도 많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체력 단련을 하기도 하고 주인들이 많이 등산도 시키고 이렇게 등산 가면서 데리고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사람만 저는 사람만 운동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도 같이 예, 이 스포츠 정말에서 운동을 스포츠로 예, 승화시켜서 했으면 어쩔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그럼 더 많이 세분화해서 더 만들어 보시는 그러죠. 그러죠. 걸로 제가 그럼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개인적으로 정말 뭐 속 시원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개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틀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따져보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업원을 데리고 일을 시킨 것도 그것도 학대입니다. 얼른 말하면. 그러면 자 닭은 사람한테 알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돼지나 소는 몸을 제공을 해요. 자 우리 개는 자 쉽게 말해서 반려견은 말 그대로 예, 우리 주인하고 같이 교감을 하고 내가 나왔다가 밤에 들어가도 내 차 소리를 압니다. 네. 어떻게 알고 꼬리를 치고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식구들은 안 나옵니다. 아이고 오는갑다 저 사람 두는갑다 그러지 그 친구들처럼 반겨주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물이냐면은 정말 예, 저는 내가 다시 어떤 경우가 어떻게 생긴다 해도 저는 계속 이 개를 반려견을 기르고 살고 좋아하고 그 뭐 그것이 뭐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좋아하다 보면은 이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개를 좋아하다 보면 그래서 예 사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좀 마음대로 옛날처럼 뛰어서 돌아다니게 못한 것이 좀 그것이 이제 한서를 뿐이고 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 우리 동물들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스포츠가 있다라는 것을 참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반려동물들을 가급적이면 방 안에다 가둬놓지 말고 사실 방 안에다가 놔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갈 것 아닙니까? 네. 걔들이 우울증이 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이 반려동물들이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요. 저희 딸도 반려동물을 아파트에 기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합니다. 오후 6시 될 때까지 혼자 있으니까 CC를 달아놓고 문도 긋고 막 그냥 땅도 긋고 주인이 언제 오는가 거기에만 목을 매달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학대입니다. 학대. 그게.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친구들은 시골은 시골에서 기른 친구들은 누가 되었든지 어느 견종이 되었든지 그냥 사방들을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도시에서 반려동물들을 좋아하신 분들도 많은 산책도 해주시고 또 그 친구들하고 많이 놀아주시고 네. 또 그래야만이 그 친구들이 꼬리치고 나를 좋아하고 하면은 그 기쁨 아닙니까? 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나한테 재롱을 떨면 그 이뻐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아,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꼬리치고 막 할 거라고 하면 그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는 반려동물 한두 마리 정도는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좀 더 교감을 하고 더 잘하고 서로 뭘 원하는가를 그 반려견이 뭘 원하는가를 반려동물이 그거를 알고 서로 이제 거의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살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